평창 문화도시 재단이 내부 갈등을 이유로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던 문화재단이 공중분해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정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문화도시재단 사무실이 휑합니다. 8명이 근무하던 사무실은 3명만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휴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청산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오는 28일 모든 직원이 재단을 떠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료나 자리를 정리하러 오실 거라서. 최근 평창 문화도시재단 이사회는 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직원 내부 갈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고 CCBB를 따지는 과정에 재단 조직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재단의 결국은 총체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이 돼버렸고 이렇다면은 기본 취지하고 어긋나니까 해산하는 게 맞다. 10년 동안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던 재단이 사라지면서 지역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이면 그 3월부터 집행해야 될, 진행해야 될 많은 예술 행사들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 확정이 되는데 당장 이 공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금 지침도 없고. 평창군이 올해 문화도시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5억 원도 집행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2년 설립된 평창 문화도시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문화재단 업무는 이제 평창군이 떠맡게 됐습니다. 군청 담당 부서는 고유 업무에다 재단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 과부하도 우려됩니다. 평창군은 도비와 매칭된 사업을 우선하고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문화재단 업무를 선별해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내부 갈등으로 재단이 해산하면서 그 피해가 문화예술인과 주민에게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연 뉴스 정창용입니다.